장혜진 씨가 영어 발음이 좋다 그러셨는데 네. 뉴욕에서 살다 왔을지도 모릅니다. 아, 뉴욕 발음입니까? 네. 아, 뉴욕 발음과 LA 발음이 좀 다른가요? 그렇죠. 어떻게 다릅니까? 뉴욕은 확실히 영국 쪽에 영향을 받아서 아하. R 발음 같은 거 약간 흘려요. 근데 이제 LA 쪽은 R 발음을 확실히 하죠. 단어를 예를 들면 단어 한번 발음해 주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LA는 water. 아, water. Water. 이렇게 발음하는 바람에 뉴욕에는 wat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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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물인데 목이 마르신 걸로 끝내시죠. 똑같은 물인데 그렇다고 목이 마르신 걸로 끝내시죠. 저희가 이 두 분의 연령대를 조금 더 확인하시라는 의미로 예, 댄스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댄스요. 춤추는 걸 보시면 이 사람이 젊은 춤인지 아니면 좀 나이 든 춤인지를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박지맨이 문워크를 예. 아 언제 뗄 거야. 아니 근데 이제 문워크에도 여러 종류의 문워크가 있어요. 근데 오늘 보여드릴 이 작품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게 좀 작품 정도 되는 거 아,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. 뭐 대표적인 네 개가 서서하는 거 서서하는 거 뒤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거 앞으로 또 갑니까? 옆으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 이걸 짧게 다 보여주겠다고요? 아 금방 끝나요. 좋습니다. 자, 손병호 씨 또 온 거 아니야? 손병호 씨? 야 우리 저 음악 주세요! 1단계 2단계 어, 예. 좋습니다. 미끄러지듯이. 자,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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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아, 뒤로. 미끄러지듯이. 자,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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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아, 뒤로. 앞으로, 앞으로. 자, 앞으로, 앞으로. 자, 앞으로도 갑니다. 앞으로도 갑니다. 옆으로. 자, 옆으로도 가고. 옆으로. 자, 옆으로도 가고. 자, 옆으로도 가고. 옆으로. 옆으로, 오케이, 여기까지.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야. 연세가 아. 좀 있으세요. 옆이 제일 좋네, 옆이. 옆으로, 야. 옆으로까지. 네. 그리고 저걸 할 만큼 그 연령대에서는 특기가 되는 거잖아요. 네. 제가 봤을 때는 칠순을 바라보고 계시지 칠순. 않을까. 사람이 이게 아니 여보세요. 50이나 60 싸움이지 70은 아니야. 그 정도로 이거는 또래들한테는 대단한 장기인 거예요. 이게 50이나 60 싸움이에요. 자, 거미